계속 기다릴 셈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은 한적한 주택가에 불과했습니다. 20대 중심의 문화와 먹거리 중심인 홍대 상권과는 달리 폭넓은 연령층이 찾는 상권으로 성장 중입니다. 홍대에 가면 이방인 취급을 받던 30대에서 50대, 아재 직장인들의 연남동 상권에서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죠. 자, 오늘 영상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앉아서, 오늘 날씨는 17도, 가을 날씨와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안 보이죠. 사실 이곳에서는 많은 외국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미국인지 한국인지 외국인이 수제 맥주집 앞에서 유유자적 앉아서 맥주를 즐기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또 공원에서는 악기 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재능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오랜 전통의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음식점들도 있고요. 골목마다 아기자기하게 식당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젊은이들 거리답게 홍대 앞처럼 타로, 그리고 그 외에 사주를 볼 수 있는 집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곳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중간의 거리입니다. 하늘이 맑죠? 날씨도 아주 좋고요. 새로운 젊음의 거리 마포구 연남동.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정도 됐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반 정도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핫한 곳이죠. 하늘 보십시오. 굉장히 파랗고 맑습니다. 가을 하늘, 전형적인 가을 하늘입니다. 자,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 소주인 처음처럼, 이 처음처럼이 노 재팬의 영향으로서 판매가 부진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롯데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롯데 브랜드가 일본의 자본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처음처럼은 대한민국 소주입니다 라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수제 돈가스 전문집입니다. 간판은 고작 세워놓는 입간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메뉴를 볼 수 있는 집이고요. 뉴욕의 맨하탄보다 더 모던한 네일 살롱입니다. 깔끔하죠?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초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깃집의 모습도 볼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서 상권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의 메뉴를 보시면 영어와 중국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만큼 외국인도 많이 찾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자, 길가에 좀 특이한 집이 있어서 제가 하나 촬영을 해봤는데요. 길라멘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 라면은 전문화의 어떤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토핑과 또 옵션으로, 그리고 라면 종류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브랜드별로 진라면, 안성탄면, 신라면 등입니다. 특이하죠. 고객의 입맛을 집중적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구리 라면이 좋으세요? 안성탄면이 좋으신가요? 여러분들. 자, 이곳은 조그맣게 차려져 있는 선술집이고요. 바로 옆에는 아기자기한 꽃집입니다. 굉장히 단정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죠.
대부분의 상권의 주인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가였었던 지역들이 어떻게 상점으로 변해 있고 또 음식의 거리로 변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는 상점들은 100% 주택가였습니다. 상권을 이루기 위해서 형성된 거리가 아니고 주택가들이 개조가 된 상점들입니다. 새로운 젊음의 거리 마포구 연남동 샐러드 전문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서부터 보시는 모든 거리의 상점들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앉아서 자유롭게 여유를 부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쪽도 지하죠. 특이하죠. 거부를 할 만한 상점의 공간, 지하 공간입니다. 자, 이곳도 반지하. 거리가 대부분 지하와 1층, 2층으로 상권을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반지하입니다. 특이하죠? 다 개조가 된 것입니다. 달콤한 쿠키 상점입니다. 자, 이 건물을 한번 보시면 지하 1층, 지상 2층,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이 개조가 돼서 카페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하나가 전체로 양쪽으로 해서 1층, 2층, 3층 해서 6개의 상점이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에 혼밥 하면서 혼밥족들이 유행이죠. 혼자서 저렇게 맛있게 라면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건물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 개가 음식점, 와인 전문점입니다. 메뉴를 유럽식으로 길에서 보고 확인하면서 고객들이 자유롭게 메뉴 구성을 보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자인 인테리어가 독특하죠. 올데이 브런치라는 메뉴로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베이커리입니다. 뉴욕 스타일의 벽.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